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 이를 서경이라는 고서에서는 오복이라고 말을 하고요. 장수하는 것,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생을 마칠 때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최고로 쳤어요. 또한 우리 풍속학에서는 자손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고 모두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을 넣기도 했었어요. 이것을 굳이 나눈다면요, 먹을복, 돈복, 이웃복, 자손복, 건강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다 중요하지만 저라면 이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칠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학문에서 말하기를 응천삼지삼광이요, 개인간 지오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는 세 가지 빛이 있어 땅을 비추고 인간에게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 이를 누린다 라는 그런 말인데요. 과연 여러분은 이 오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과연 이 오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돈복,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그 다섯 가지를 실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걷기와 뛰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발이겠죠. 여러분은 가장 많이 신으시는 신발이 무엇인가요? 예, 구두와 운동화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오래된 운동화, 굽이 다른 구두, 이런 것들 새 것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운동화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500km 정도를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즉 유효기간이 500km다 라는 그런 말이죠. 구두의 경우 뒷굽이 닳아서 균형이 틀어지면 굽을 반드시 새 것으로 바꾸시거나 구두를 바꾸셔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운동화 역시 유효기간이 다 되면 그 형태가 틀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 오래된 운동화나 구두는 여러분의 발목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척추나 허벅지 근육에 변형을 주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라든가 허리디스크 관절염, 만성허리 피로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고요, 우리 학문에서도 내장기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곳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곳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칫솔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 칫솔, 여러분들 혹시 이 칫솔의 세균 번식력이 변기의 약 200배가 넘는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죠, 이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오복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치아가 건강하지 않다면요, 음식물을 바르게 씹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니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며 반드시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그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치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치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치통, 풍치, 잇몸이 아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칫솔 사용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만큼 칫솔 사용은 중요한데요, 오래된 칫솔은 끝이 마모되고 변형되어서 제대로 된 칫솔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하여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칫솔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영양제들입니다. 우리 학문에서는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고 독도 제대로 쓰면 약이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약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이든 영양제든 반드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시럽제 같은 경우는요, 냉장 보관을 했을 때 7일에서 14일 정도가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약통 한번 열어보세요. 틀림없이 한두 달 이상 된 시럽제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꼭 체크하시고 버릴 건 반드시 버리세요. 이는 서양 학문이든 우리 학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곧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여 주세요. 네 번째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조미료들, 기름들입니다. 설탕과 소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없지만요. 간장, 된장, 후추, 참기름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요. 서서히 몸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는 유통기한 지나시면 바로 버리시죠. 먹으면 바로 탈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름들, 조미료들 안 그러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서서히 망치는 것들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런 기름 종류는 석 달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오래된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대청 마루를 닦거나 가구를 닦거나 특히 솥뚜껑을 닦는 데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물자가 귀할 때도요.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기간이 오래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물자가 많을 때요. 이거 아깝다고 여러분들 건강과 바꾸시는 그런 일 없으시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쓰레기통입니다. 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학문에서 말하기를요. 망해가는 집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치고 가장 경계하는 것이요. 먼지, 쓰레기, 거미줄입니다. 무조건 쓰레기통은 뚜껑 달린 거 사용하시고요. 이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절대 집안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는 죽은 기운입니다. 가정에서는 생의 기운, 살아나는 기운이 막 번성해야만 하는 거예요. 현대 질병학적으로도요. 이 먼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 풍수적으로도요. 먼지와 쓰레기, 거미줄은 최악입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 다 비워주셔야만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만 하고요. 가능하면 바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다섯 가지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가장 건강에 직결되는 것과 풍수학에서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세상에 무엇도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또한 우리 조상님들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복 중에 건강이 최고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